유명 여배우 이도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김기덕은 여배우를 소품으로도 안 보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걸 느꼈죠. 저한테 뭐 그냥 뭐 반바지 손들어보고 뭐 이런 거야. 뭐 말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반바지에다 손을 넣었다고요? 네. 정치인인데 택시 기다리려고 앉아있는데 반바지가 손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택시에 뛰어오르겠어. 어? 네.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편을 봤다는 또 다른 여성 스태프. 거기 나오는 내용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좋아하죠. 그 분들 나와서 얘기한 거는 순위가 많이 조절이 된 거잖아요. 자신이 스태프로 참여했던 영화 촬영 중엔 신인 여배우가 잠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커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졌다거나 그냥 배를 주무르면서 이제 긴장을 풀라고 네. 가슴을 이렇게 주물렀다던가 네. 자기가 그냥 남자친구 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하라고 부라고 그러면서 뭐 강제 키스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뭐 그분들은 그걸 별거 아니라고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인 연기자들이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어려웠으면 연기가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 그 뭐 몸을 풀어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주면 네. 연기가 그만큼 더 몰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생각 안 하던데요. 그 일이 있은 뒤 잠적해버렸다는 신인 여배우.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는 건 있었어요. 신인한테 네. 술을 탁 줘요. 네. 얘 도망갔다. 달랐다. 네. 잡아와라. 그럼 찾으러 가셨어요? 가야죠. 가야하는데. 아, 그래도 들었었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언제쯤 나가야 되나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이제 술을 탁 주면서 예, 일단 사장동 무슨 높은 집에 누구네 집 가서 이렇게 잡아오라고 하는 순간 내가 동네 청부이냐고 그래서 그런 거 스크스크해서 나왔어요.